두 손 잡아 머리 위로 들고 원을 그려볼게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긴장 풀고 돌려주세요. 손을 풀어 내리고 한 손으로 무릎 밀며 상체 트위스트 할게요. 반대쪽도 무릎 밀며 트위스트 해주세요. 발바닥을 붙여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등을 동그랗게 만들었다가 가슴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천천히 반복할게요. 상체 앞으로 내려가 호흡하며 상체를 더 내려볼게요. 두 팔을 바닥에 뻗고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호흡과 함께 긴장 풀어주세요. 상체 일어나 한 다리 열고 옆으로 내려가 볼게요. 올라오고 반복해 주세요. 반대쪽도 내려가 볼게요. 올라오고 반복해 주세요. 다리 뻗은 쪽으로 상체 내려가 스테이 해볼게요. 손이 닿는 분들은 다리를 잡고 옆으로 내려가 주세요. 올라오고 몸통을 틀어 다리를 보고 발이 쓰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호흡과 함께 반복해 주세요. 그대로 앞으로 내려가 스테이 해볼게요. 호흡 마셨다가 내릴 때 상체를 다리 쪽으로 눌러주세요. 상체 올라와 반대쪽 다리 무릎 누르고 고관절 풀어볼게요. 올라오고 다시 누르며 반복해주세요. 무릎 세우고 발가락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발을 돌려볼게요. 발목과 발가락을 동시에 스트레칭하는 동작이에요.
발바닥 붙이고 옆으로 내려갔다가 상체 앞으로 보내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올라올게요. 반대쪽 할게요. 옆으로 내려갔다가 상체 앞으로 보내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올라와 주세요. 반복할게요. 반대쪽 다리 옆으로 열고 내려가 볼게요. 올라오고 반복해 주세요. 반대쪽으로도 내려갈게요. 올라오고 반복해 주세요. 뻗은 다리 쪽으로 상체 내려가 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발을 접고 스테이 해주세요. 상체 올라와 다리 쪽으로 몸통 틀고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호흡과 함께 반복해 주세요. 상체 내려가 스테이 해볼게요. 어깨나 목, 허리에 긴장하신 분들은 내쉬는 호흡에 긴장을 더욱 풀어보세요. 상체 올라와 반대쪽 다리 무릎 누르고 고관절 풀어볼게요. 올라오고 다시 누르며 반복해 주세요. 무릎 세워 발가락 사이에 손을 끼우고 발목 돌려볼게요. 발에 피로를 푸는 동작이에요. 구두나 볼이 좁은 신발을 자주 신으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자주 따라해주세요. 다리 넓게 열고 다리를 앞뒤로 움직여 볼게요.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여 골반을 풀어주세요. 팔로 다리 쓰며 옆으로 내려가 볼게요. 옆으로 내려갈 때 윗손을 바라봐 주세요. 좌우 반복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리 모아 쭉쭉 펼어주세요. 발목 돌리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